검찰이 취재 편의를 위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브리핑과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 그리고 수사 관련 문자 메시지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대변인실에 문의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뭐 따로 이렇게 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 법조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법조 기자분한테 저희가 뭐 이렇게 문자 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등록은 예. 어디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법조 기자단으로 아마 연락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검찰청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기자단. 예, 예. 검찰 출입 기자가 되려면 검찰청이 아닌 검찰 기자단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 검찰청 내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출입 기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면 정보 수집은 물론 취재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기자단에서 구성한 풀단, 그 마이크 들고 있는 분들, 그분들만 그 피의자한테 질문할 수가 있죠. 네, 기자단이 아닌 네. 출입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보는 거죠. 질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질문할 수가 없죠. 찍히니까. 감히 이렇게 그 불문을 깨고 마이크를 들이대기는 힘들죠.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 화재의 검사가 출석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후배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검사입니다. 임 검사는 검사도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제19 감싸기 사건을 공론화했지만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MBC 김재영 PD는 순서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면 검찰에서 조금은 움찔해서 수사를 해줄까 하는 고발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간 조금 네, 지금 기다리시고 있고 단독 인터뷰가 아닙니다. 아, 예. 아니 임 검사님이 오늘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예예. 아, 예, 예. 아, 예. 인터뷰가 끝난 뒤 기자단이 항의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그 수사 발표라든지 아니면 왜 미리 분한테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기자단한테.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분한테 일단 양해를 구했다. 제 기자단한테 가서 뭐 허락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냐 했더니 허락을 구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미리 얘기는 했어야 된다. 김재용 PD에게는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했을 때입니다. 국회의 관심은 저는 놓지 않을 거고요. 네, 이찬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발표에 의문점을 느낀 김재용 PD는 검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박물관 부지를 사는 것이 그 이유가 이 서류 때문에 샀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한 겁니다. 이용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했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뵀는데 어디 계세요 소속이? 아, MBC PD. MBC PD세요? 네. 아 PD님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처음 봐가지고 내려와. 기자단 소속이 아닌 PD가 질문했다는 이유로 기자단은 MBC 기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약간 뜨아한 표정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 질문한 내용이 기자단한테 뭔가 불편함을 준 건지 아니면 그날 브리핑을 진행한 검찰한테 불편함을 준 건지 무엇 때문에 징계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 검찰 쪽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문제 얘기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뭔가 불편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냥 근데 어쨌든 엄중 경고를 받았다니까.
출입기자 가입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지검, 대검 담당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해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한 뒤 자료를 내면 기자단에서 투표를 실시해 결정합니다. 기자단은 출입기자와 무엇이 다른 걸까? 법조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돼 있어요. 자료 취득권이 출입기자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이 기사단이고 이런 두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출입기자로 약 3년간 검증받고 투표를 거쳐야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입기자가 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밥을 산다거나 술을 산다거나 이런 암묵적인 로비나 친밀도를 높이는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해서 읍소하거나 직접 만나서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되게 좀 회의감이 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죠. 재적인원 3분의 2가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출입이 허용됩니다. 2017년 12월 투표날 아침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는 기자단에게 음료와 함께 호소문도 돌렸습니다. 출입기자로 뽑아달라는 호소문입니다. 출입기자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진해 보도 전반에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니네들이 이제 제출했던 기사 목록들을 쭉 봤다. 사건팀 기사도 쓰고 뭐 경찰 기사도 쓰고 뭐 일반 집회 기사도 쓰고 하더라. 영역 밖의 기사를 쓰게 되면 되는 것은 부정행위다.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향후 3년간 투표를 해보할 수 없다. 규정상 그렇다. 1년 6개월 뒤 다시 가입을 시도했지만 가입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 민중의 소리는 두 번째 투표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특권이라는 게 아마 속성이 아마 그럴 텐데 더 누가 들어오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입기자보다 법조가 더 까다로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좀 더 제일 좀 그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새롭게 검찰 기자단의 일원이 된 기자는 없다고 합니다. 투표에서 떨어진 또 다른 언론사를 찾아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기자단에 밉보일까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힘들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출입을 앞두고 계속 들어야 하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했다가 괜히 불입을 당하면 왜냐면 저희가 익명으로도 조금 어려우실까요? 예. 검찰청의 기자실은 국민 재산이고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것을 검찰도 아니고 그 주인도 아닌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권한도 없는 집단이 와가지고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아예 출입을 못해. 어떤 사람은 아예 취재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요약 발췌해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로 경향신문은 기자단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약 3개월간 기자실 출입 금지와 자료 제공 일체 불가. 출입처에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말라 요청했다는 게 기자단의 징계 이유입니다. 경향신문 검찰 취재팀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자단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경향신문 징계 해제에 대해 팀장님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셔서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결정하겠습니다. 경향법조팀도 가석방이니만큼 엠바고 파기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 기자단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예, 기자님 되시죠? 예.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가입하려고 하면은 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투표가 있고 자체적으로 뭐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폐쇄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단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전화드렸습니다. 기자님. 다들 정황이 없어가지고요. 아 바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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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대응하기는 조금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자단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송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예. 예.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전해달랍니다. 아 그럼 입장이 그럼 없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기자단은 당신들과 우리가 맺은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든 권력기관 입장에서는 그 기자들을 믿고 계속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취재 응해주고 또 거기서 인간적인 인연들도 더 깊어지겠죠. 검찰 기자단은 자체적으로 보도를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은 감싸주고 다음에 보도가 최소화되게 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는 건 검찰과 언론사들의 그 데스크들 간의 결탁이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옛날부터 밀어주고 당겨주고 끈끈한 오랜 인연과 친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검사들하고 기자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악어새 같은 관계 있는 거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어떤 입장의 기사를 작성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 주요 언론사 31개의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법무부의 개혁안을 주로 다룬 337건을 분류한 결과 절반은 개혁안 내용을 전하는 단순 전달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45%는 법무부의 개혁안을 검찰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개혁안이 발표가 됐을 때 기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 법무부의 개혁안이 실제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검찰을 옹호해줍니다.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편에 서서 옹호를 해주거든요.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 논리에 매몰돼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잘 보시면 검찰 출입 기사 중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해서 아, 이 사람이 밤 12시까지 검찰에 붙잡아 놓고 있다. 부당하게 이거는 구속을 안 해도 될 일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구형이 너무 세다. 가족들까지 별건 수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을 감시하고 있어요. 불리한 보도, 정말 결정적인 보도는 절대 출입처에서 초청성이 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청성은 외부에서, 외부에 뭐 탐사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외부 독립 언론인가 여기서 초청성을 울려요. 그러면 출입처 기자들은 허공에 대고 총질이라도 해요.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절대 그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거죠. 관리되고 있는 거죠. 출입 기자단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떨까? 출입 기자단의 선발과 징계의 문제. 티타임을 통한 취재 협조를 기자단으로 한정한 이유. 티타임을 통해 피의 내용이 공표되고 있다는 지적. 기자단 활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출입 기자단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대검찰청 입장은 그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네. 요게 그 답변입니다. 아, 그럼 따로 서면 답변도 안 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렇게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세계 주요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나치게 출입처에 의존해 교차 검증 없이 보도해온 관행이 언론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세상이 바뀐 걸 모른다.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그냥 한다. 관행에 따라서 그냥 옛날에 쓰던 대로 쓴다는 거죠. 1분 혹은 1초라도 먼저 올라가면 단독 아니에요, 요새.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팩트가 왜곡이 되거나 취사 선택이 되거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이것이 전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게 되면 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시청자, 독자들은 이미 그 단계에 가 있는데 기자들은 오히려 못 따라간다. KBS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은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부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게 요구되는 건 속보가 아니고 정확성, 엄밀성인 것 같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성이 쌓아지면 출입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해당 사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관점과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사실을 바라보면 훨씬 더 나은 기사를 쓸 수 있다. 이 훈련이 이쪽 영역이 아직 덜 대안으로 지금 형성이 덜 되어 있고 이거는 익숙하고 그래서 옮기기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정확한 보도를 봐주기보다는 속보에 더 몰려간다라고 하는. 몰려갈 수 있겠죠. 그걸 좀 견뎌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은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 출입기자단 관행에서 벗어나 유착을 끊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